왜 큰 걸로 했어요, 이렇게? 케이스는 큰데 내용물은 그렇지 않네요. 신행도 이유를 달아놓고. 혼자 해보려다가 웃고픈단 말이 있어갖고. 업데이트하고 화면까지 뜨는 거 확인하셨죠? 네, 다시 재부팅해가지고. 순행을 탄 이유는 그때 소음이 나서 처음 맞췄을 때 소음이 나길래 아유 소음 안 나는 법 없냐 했더니 순행을 타면 된대요. 그래서 순행을. 근데 순행이 더 뭐냐 시끄러워요 원래. 아 그래요? 근데 이게 소음이 안 나더라고요. 그 전에 썼던 쿨러가 이상했던 걸 썼던 거죠. 아 그래요? 물론 이 쿨러가 조용한 쿨러긴 합니다. 벤치 프로그램으로 CPU 온도를 올린 다음에 분리 작업을 하겠습니다. 세게 붙어있지도 않네요. 바로 떨어지는데 이거? 어? 뭐지? 와... 소물이 그대로 있네? 어떻게 된 거지? 굳었나? 당황스러운데? CPU도 하나도 안 물었잖아요. 네, 지금도 모르는데 네. 저거 왜 바르는 거예요? 아무리 기술 좋다 해도 반듯하진 않잖아요. 미세한 그런 틈이 있잖아요. 네. CPU랑 그 사이를 메꿔주는 거예요. 아... 이렇게 해서는 틈새를 메꿀 수가 없는데? 한번 덕분에 쉽게 뺐네. 묵법은 붙여서 나온 게 묵법인 거야, 그러면? 예, 네, 그러니까 묵법이 왜 되냐면 얘가 잡고 있는 것보다 붙어있는 힘이 더 세서 묵법이 되는 거예요.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이 있는데 네. 바꾸는 순간 진짜 거의 사라졌대요. 야. 됐어요? 야, 또 한번 뛰면 실패해요. 아, 그래요? 예, 뛰면 다시 발라야 돼. 다시 발라, 아, 네. 지우고 다시 발라야 돼요, 네, 그레이스를? 예, 네. 그래서 한 번에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